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3학년도 7월 학평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점자나 ABCD, 아유, 4개나 되네요. 그쵸?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바로 표기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X 방향. 크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오네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요 부분에서 전기력이 0이라는 거, 힘의 평형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AC, D에 대한 효과가 다 포함된 거겠죠. 나는요, 가에서 A와 C의 위치만 서로 바꿨대요. 요것만 이제 체인징을 한 겁니다. 그때 고정시킨 거로 B에는 바뀌었어요. 요쪽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로 주어져 있네요. F의 크기에 힘을 받게 됐다. 그때 ABC의 전하량이 주어졌는데 EQQQ.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냥 Q를 생략하고 숫자로만 쓸게요. E11입니다. D는 모르겠죠. 됐죠? 그때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요 전기력의 크기를 당연히 우리가 주어진 F의 크기로 한번 요걸로 나타내봐라. 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우선은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A하고 C하고 지금 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전하량은 두 배가 크기 때문에 D는 어떻든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얘네들을 바꿔보면서 AC에 대한 B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알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D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요 같은 거리 떨어져 있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는 A에 대한 효과가 커질 거고요. 요쪽으로 바꿔놨어도 A에 대한 효과가 커져요. 그런데 여기선 0이었던 애가, 없던 애가 갑자기 이쪽으로 생겼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는 AC에 대한 크기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AC에 대한 효과를 봤을 때 이쪽으로 만약에 스몰 F라는 힘을 받았다고 하면 요쪽에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F의 효과가, 스몰 F 효과가 A쪽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되겠죠? 바로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AC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스몰 F, 원래 있던 스몰 F 죽여주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스몰 F 더 해서 총 EF에, 이 스몰 F에 해당하는 것이 F라는 크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되겠죠?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사실이 뭐냐면 AC에 대한 효과로 여기 왼쪽이거든요.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지금 D는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F란 힘으로 잡아당겨줘야 얘네들이 합력이 0이 돼야 돼요. 됐죠? 그러면 B하고 D는 서로 전하가 어떻게 돼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쵸? D가 B를 잡아당겨 하니까 B하고 D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라는 거, 서로 끌어당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봐봐요. D의 전하량만 알면 B에서 얘가 두칸 떨어져 있을 때 얘의 전하량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이 F라는 사실을 알죠. 그럼 F를 갖다, 스몰 F라는 거를 갖다가 라지 F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요기에 대한 크기를 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라지 F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D에 대한 전하량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우의 수가 필요한데, A를 갖다가요. 플러스 한번 놔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플러스 2다. 그쵸? 그렇게 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어떻든 간에 얘가 이쪽으로 AC만 비교해보면은 요 F, 스몰 F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A에 대한 효과가 큰 거잖아요. 전하량 차이 때문에. 그럼 B가 여기 끌려와야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됐죠? 그러면 D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겠고 이때 D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D의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를 기준, B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한칸 떨어진 데에서 B를 얼만큼 잡아당기냐면, 두개 곱하면 2만큼 잡아당겨요. 그럼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쪽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C가 지금, C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요 상황에서, C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또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 상황에서, 자, C가 플러스인 상황하고 C가 마이너스인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 C가 플러스인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아까랑 동일하게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B를 기준으로 봐가지고, A는 B를 잡아당기고 있죠. 그죠?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1만큼 떨어져서, 요게 두개 곱한 2만큼. 즉, 1의 제곱분의 2만큼
2하고 1을 곱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1은 생략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2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A는 B를. C는요, 1만큼 떨어져서 얘가 지금 플러스라고 하기 때문에 잡아당기고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데 1, 1. 어떻게? 플러스 1만큼 잡아당기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D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도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게 1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면 2만큼 떨어졌으니까 4분의. 그다음에 여기 전하량이 1이 되려면 4q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4가 되면 됩니다. 자, 요거를 정리하면 요게 2, 1, 1, 요게 1, 1,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B가 아니라 A로 넘어가서 얘네들 B, C, D가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에 의해서 과연 왼쪽으로 힘을 받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이제 A를 한번 지금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A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A로 보게 되면 B는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겨요. 그래서 플러스 이쪽 방향으로 당겨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1분의 2입니다. 그렇죠? 2.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같은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A를 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니까 마이너스로 잡고요.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2니까 4분의 2 곱하기 1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1좀 진하게 쓸까요? 1? 더안 보인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 그렇죠. 4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도 플러스하고 A가 플러스가 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서 빼기하고 떨어진 거는 세 칸이기 때문에 9분의 2 곱하기 8, 요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A가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통분하면 36이 돼야 돼요. 36분의 2에 해당하는 거는 플러스 72가 되겠고 얘는 36분을 통분해서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9, 18. 18에다가 그 다음에 48에 32 빼기 32 하면 전체적으로 빼기 50이거든요. 그러면 플러스가 우세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가 마이너스라는 걸로 우리가 성립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요 값도 지금 D에 대한 값도 요게 달라질 거예요. 그럼 요걸 한번 보자고요. 다시 여기 B점으로 다시 가야 돼요. C가 마이너스란 걸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B점에서 평형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A는 지금 B를 잡아당깁니다. 1 떨어져서 2하고 1 곱하면 이쪽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잡아당기고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를 갖다가 이제 B는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밀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하나 떨어진 데서 1일자라니까 마이너스 1만큼 밀어요. 됐죠? 이제 D 남았어요. D 같은 경우는 플러스니까 잡아당기죠? 요거를 잡아당기니까 이제 같아져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두칸 떨어졌어.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네모 전하량이 되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4분의 빼기 10이니까 요 값이 똑같아지려면 4분의 12가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는 거 우리가 정했으니까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D가 플러스 12인 상황에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A 지점에서 받는 힘을 구하면 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A는 이제 B하고를 관계를 보게 되면 서로 이제 B가 A를 잡아당기니까 플러스 이쪽 방향으로 1만큼. 1이 아니구나. 1분의 2하고 1을 곱하니까 2만큼.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두칸 떨어졌죠? 플러스 4분의 2 곱하기 라면 2만큼. D하고 A는 서로 풀었으니까 이제는 밀어내겠죠. 밀어낼 겁니다. 빼기하고 계산하게 되면 세칸 떨어진 데에서 그러니까 9분의 2하고 10이니까 24가 되겠죠. 요 크기를 구하란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2분의 2 하면은 2분의 5가 되겠죠. 빼기 9분의 24가 돼야 돼서 18로 통분하게 되면 45. 그 다음에 빼기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48. 맞죠? 그러면 빼기 여기 3이 그러니까는 6분의 1의 크기만 되는 거예요. 6분의 1.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빼기 6분의 1. 그러면 이제 6분의 1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F라는 값을 우리가 이걸로 우리가 나타냈잖아요. F의 값을 구하면 되죠. 아, D하고 B하고 작용했을 때가 요 F였잖아요. 그걸 여기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구해보게 되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고 떨어진 게두 칸이니까 결과적으로 4분의 1하고 12 곱하면 얼마죠? 10이죠. 즉 얼마가 되냐면 3에 해당하는 거예요. 3. 3에 해당하는 것이 F에 해당하니까 요 지금 요 스몰 F예요. 지금 라지 F란 건 EF니까는 요 F란 값이 6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A는 6분의 1이 돼요. 6분의 1.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갖다가 6으로 나눠준 상황에서 한번더 6으로 나눠줘야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6분의 F가 되겠네요. 정답은. 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